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클 케빈입니다. 어떻게 약속한 대로 이제 오늘 저녁에는 단열재를 한번 이제 차에 설치해 보려고 단열재 작업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왔던 50T짜리 열반사 본 단열재, 이거를 이제 제가 안에다가 잘라서 쓰기 위해서 이제 터터칼 큰 걸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은박 테이프라고, 이게 이제 그 덕트 같은 거 연결할 때 연결 잘 되게, 아니면 난로 같은 거 연결할 때 이제 그 은박 테이프를 쓰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고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테이프를 쓰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뭐 별거 뭐 설명드릴 게 별로 없는데, 일단 안에 잠깐 좀 보여드리고 작업을 해볼게요. 차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이제 안에 전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뜯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선 배선 같은 거를 살짝 이제 정리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틈틈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틈, 여기 틈,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채워 넣으면서 이 틈이 없는 데는 은박 테이프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쪼가리 쪼가리 한 번에 안 하고 쪼가리 쪼가리 이런 데 틈새,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꽉꽉 채워 넣을 거예요. 이거 뭐 하는데 뭐 한 시간이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별거, 그냥 그 종이 붙이기 하듯이 잘라서 붙이고 잘라서 붙이고 하면은, 그리고 틈틈이 사이즈 재서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서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타임랩스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뭐 주의할 점은 있는지 이런 것도 있으면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 마무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시죠? 제가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면 알려드리니까 기다려주시고, 일단은 작업 오늘은 빨리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그 차 안에서 작업하느라고 에어컨을 켜고 해서 좀 크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혼자서 안에 단열 작업, 1차적인 단열 작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T짜리로 지금 사이사이를 다 재단해서 이렇게 지금 맨 여기가 뒤쪽이고 중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네, 이제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 중간을 끊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내부 할 수 있겠나?
현재 제가 1차 다음 작업을 마쳤고 이제 내일 정도 이제 다음 작업은 전선 이제 배선 제가 원하는 곳에 좀 이제 땡겨서 또 고정 한번 해보고 그 위에 이제 10T짜리 2차 단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단열은 이게 단열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 양면 접착재가 있는 게 있고 접착식이 있고 비접착식이 있는데 저는 50T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끼워놓고 붙여야 돼서 비접착식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10T는 접착식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쭉쭉 붙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쫄대 같은 걸로 이제 마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배선 같은 거 제가 필요한 전선을 끌어와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케빈이었습니다. 빵!